예, 양녕태입니다. 오늘은 7월 4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7시 34분을 알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주 장관의 지금 부당한 수사 지휘하는 거. 이걸 갖다가 이 사설들은 지금 사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히 소위 이 중요 신문들의 그 사설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명심보감입니다. 그 사설은 고도의 언론 활동을 통해서, 언론의 그 연륜을 통해서, 고도의 사회 질서를 보면서 정말 투시경처럼 내다보면서, 축약해서 표현하는 그 사설의 진가를 갖다가 이 정부는 많이 받아들이고 그 언론을 많이 습득하고 그걸 보고 많이 교정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그 정부라든가 또는 입법부라든가 모든 그 국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아집니다, 이게. 근데 오늘 이 사설에 저는 사설을 갖다가 이 5대 일간지는 다못 읽어도 3대 일간지는 제가 필수적으로 읽습니다. 아주 그 전날 것도 못 읽었으면 그 전날 것도 꼭 읽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문화일보에 그추 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국기문란이라고 나왔습니다. 국기문란 여러분 아시죠? 제일 나쁜 말입니다. 국기문란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건 옛날에 포도대가 포도청장 포도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슨 포청천 그런 사람이 쓰던 말입니다. 근데 추 장관 부당한 수사 지휘 검찰 중립 허무는 국기문란 딱 하고 이 제목을 썼습니다. 예, 이 국기문란 이른바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채널A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하지만은 측근은 측근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청와대 수사를 했던 주무 검사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 선거 공작 혐의 사건, 조국 사건, 기타 등등 사건들 쫙 유재수 사건, 뭐 이런 중요한 소위 권력형 비리를 수사했던 수사 책임자가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왜이 얘기를 한동훈 검사장에서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한동훈도 윤석열도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어느 시간에는 미래 어느 날에는 한번 보게 되겠죠.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너무 매도되면 곤란하지 않냐. 한동훈이가 왜 그렇게 됐느냐. 표적이 되느냐. 바로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 검사장인데 바로 단칼로 추미애가 오자마자 날려서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한직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하고 엮였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검언유착. 유착에서 뭐큰 잘못해서 못된 짓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윤석열하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무슨 관계에 있어? 이거 얘기했지? 관계했지? 커넥션 오다 했지?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는 방법에 이 사건이 나중에 뭐 수사를 해봐야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이 수사 자체 지금까지 정황과 증언을 보면은 유착 사건인지 유착으로 몰기 위한 공작 사건인지 불분명하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검찰 간부의 공모는 말할 것도 없고, 강요 미수죄 성립도 의문이고, 코드 수사 조짐도 보이고, 이런데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라. 전문 수사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딱, 그렇게 하니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지금 하던 이성윤, 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팀에서 계속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하지 마라, 검찰총장은.
나중에 결과 보고만 받아. 이게 수사지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범죄 수사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그윤 총장을 몰아내는 겁니다. 몰아내라고 그런 의도로 비치는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수사를 그럼 하자. 객관적으로 윤 총장은 관여 안 하겠다. 대신 이 수사심의위원회 이저 대검에 있는 형사분이 이런 데서 알아서 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고 여기서 객관적으로 하자. 저기는 지검에서 특수부 아저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수사하는 거기서는 자료를 달라고 해도 대검 상부에서 달라고 해도 안 준다는 거예요. 연구관이라든가 대검의 그 수사하는 그현어어좀그 보자고 해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권력범죄 수사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윤 총장입니다. 이 사람을 몰아내려는 의도 아닙니까? 지휘권발동 요건에 맞지도 않고 말이죠. 실제에 대한 잘못된 예단에 출발하고 있다는 바로 이 수사 중립을 심각하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MBC에서 터뜨렸고, 또 지모씨라고 이 제보자가 있고 하면 이들 다 불러가지고 그 사건 자체의 진실성 여부를 죄의 유부를 갖다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안 둬요. 수사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공정한 수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사장들을 전국의 검사들이 노한 겁니다. 왜? 검사의 명예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수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 이 검찰의 가장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명예입니다. 공정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래서 거악을 척결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직업군이 바로 검사 직업군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얼마나 분노가 차겠습니까? 그 일부 수사를 갖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의도를 가진 검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많은 검사들이 오도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런 판단들을 했기 때문에 이 검사들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강요 미수죄 성립도 의문이고, 공모도 말도 안 되고, 말할 것도 없고, 어? 기자와 검찰 간부 녹취록 보면, 실제 녹취한 거 보면, 아, 내 방에서 나가라. 뭐 등등. 자기들의 필요한 수사에 필요한 것만 싹 뽑아서 한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란 말이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뭐 내용은 뭐, 그 한동훈 검사장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녹취에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권력범죄 수사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윤 총장 몰아내려는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수사지휘권이란 건 역대 단한 번밖에 발동된 적이 없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은 검찰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는 게 끄떡하면 지금 벌써 추미애는 두 번을 내렸습니다. 수사지휘권. 지휘도 지휘 될 만한 지휘가 아닙니다. 이건 내용성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검찰들이, 검사들이 화나는 겁니다,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타당성 있는 것을 해라. 타당성. 정의로운 일을 해라. 공정하게 해라. 이겁니다.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직권남용. 부당 개입하는 직권남용,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너는 빠져. 그리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묻지도 마. 결과 보고만 받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윤석열 총장 참 대단한 분입니다. 네. 이걸 묵묵하게 지나면 오면서 이제 드디어 검찰의 별들이 다 전국에 모여서 드디어 얘기를 했죠. 법에 위반된다. 추미애 법치에 위반된다. 다시 재고해라. 이번에 내린 수사, 소위 말해서 그 지휘권 발동 이렇게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장관이 검언유착으로 예단을 해버리고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녹취록 등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녹취록이 반대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로비 의혹 취재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다. 네 방에서 나가라. 이렇게 밝혔고. 그런데도 한직으로 인사조치해 버리고 수사 중임에도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것은 물론 아이 국회 일부 언론의 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려가지고 스스로 만든 공보준칙도 어겨버렸습니다. 사건 초기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차례 균형 있는 수사를 지시했지만 중앙지검은 제보자를 소환 조사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검언유착이라고 보도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는 얘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국기문란의 대상이고 국기문란의 죄상이 지금 점점 하나씩 쌓여가고 있다고 사설자는 딱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짓을 자꾸 하다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우리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맨 처음 배우는 게 선생님이 요즘은 가서 이념들을 가르친답니다. 역사도 거꾸로 가르치고. 어? 요즘 세상은 가면 전교조들이 전부 역사도 거꾸로 가르치고 거짓 가르치고 놀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요.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라 하면서 배운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조그맣게 거짓말하고 조그만 거 이렇게 가져갔다는 나중에 엄청난 큰 도둑이 된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다 이거예요. 바로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정황이 됐으면은 빨리 이 수사를 정밀하게 객관적 바둑판을 놓고 봐야지. 안 그랬다면 엄청난 큰일이 닥친다는 걸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